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가장 미약한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되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완전히 고쳐서 하나님 집에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신론을 따라가고 이방 종교를 믿고 세상을 따라서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이 주어 착각하고 살지만은 저희들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진리를 위해서 선택받고 싸우니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선악과를 뽑아내는 초막절의 일꾼이 되도록 이 아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7장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망한다. 이 세상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생활인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왜 죽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냥 살다 죽으면 개가 짐승 같아요. 그 종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야곱은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집에 가요. 그래서 복된 죽음.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왜 죽는지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관심. 그래서 자비한 자들이 이 자비하다는 것은 경건한 자, 그 구별된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칩니다. 자비한 자,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취하여 간다. 이 세상에서 떠났다. 그 죽는단 말입니다. 그 의인은 악인의 반대죠. 의인은 하역전에 저 계시록 8장에 3대하고 오는데 하고 오기 전에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 속에서요. 그게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갈 사람 가고 일할 사람 일하고 또 사탄도 대적하고 이 땅은 왕권 만드는 세상인데 왕권을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그 태어났다가 왕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옥 불 먹으면 끝장이잖아요. 그 에서의 계통은 지옥을 가야 돼요. 불택했어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 34장 5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 어머니 뱃속에서 버렸어요. 그 야곱은 선택했어요. 그 야곱은 예수님 피로 천국 가고 또 남은 말씀 먹고 새시대 가고 그 이 세상 전쟁터인데 큰 전쟁 세일에 시대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도 땅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맞아 죽어요. 결국은 핍박받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욕먹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래 끌려가고 포로 살고 돌아오고 그 비극이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배후에 뭐 주실 게 있어요. 인간이 박살나면은 최고 좋은 걸로 채워주려고 하나님 창조 섭리가 계셔요. 그걸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제를 인간이 책임지라고.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책임지러 왔잖아요. 그 십자가를 누가 압니까?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틀인데, 예? 그 인간들은 몰라요. 성신받고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래, 하나님 아담 만들 때 제대로 만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만들어놨게, 그럼 하나님이 불신하느냐? 하나님 부족이느냐? 완전한 하나님인데, 아담 가정에 그게 완전한 가정이야. 그런데 그 뒤에 독생자 사랑이 계시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만지를 명정했다고 이사 41장 4절에 했잖아요. 동방 독수리, 동방 고래에서 나가는 거 하나님 작정대로 갔는데 인간들은 몰라요. 알았던 배 사서 술 먹고 취하겠습니까? 그날 밤 목이 잘라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종은 알아요. 그래서 50장의 종의 모습 들으래. 종이 주인의 집에 신부로 왔는데 내용도 모르고 종도 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야 종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으로 왔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을 야곱을 택해 줬단 말입니다. 그 하역전에 죽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그는 어디 갔습니까? 2절에 그는 편안에 들어갔나니. 편안. 이 세상은 불안해요. 마귀 집이에요. 그 마귀 없는 집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 안식교 책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곧 하늘에 간다는 건 없다.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교 교리요. 미쳤죠? 이 성경 봐도 몰라, 그 사람들은요. 안식교도 구약성 본다고요. 이사야서 57장 읽는다고 읽어도 봉한 책이 몰라요. 내 별론 성경 못 봤죠? 봤어요? 아, 그때가 뒤에서 나잖아요. 지금 다 갖다 안 보고. 봤어요? 이 말 있어요? 모르잖아. 안 봤잖아. 공부하세요, 공부.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럼 안식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이 성경 보는데 왜 이거 못 깨달을까요? 예? 그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럼 3절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의인에게만 평강 주지. 의인은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살아도 고생 좀 했지만은 죽으면 평안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갔어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솔로몬이 갔어요. 박살 났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요. 구원자기 때문에 책임을 졌어요. 그게 53장이죠. 그가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 상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양 같아서 만날 그럴까요? 잘 못 가요. 선악과가 잡아당기니까. 예? 입으로는 주여 해도 마음은 아니에요. 예? 입으로는 주여 해도 마음은 애급이 좋다는 애급가는 돈 벌러. 그래, 주님 일이 먼저요? 내일이 먼저요? 예? 입으로는 그렇지. 사실은 안 그래. 내일이 먼저요. 자,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예수님 때 제자들. 예수님 때 생기던 여종들. 우리 배워야 돼요. 누가복음 8장 찾으세요.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누구께서? 예수께서. 예수가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반포가 선교하는 것이며 우리 계시록 지나듯이 그 복음을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지.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잖아.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바쁜데도 세상 잘라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열두 제자요? 이 사도요 왕권이요. 또한 귀신을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악기, 악한 귀신 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겨나갔어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 전도 사업에 여자들 며칠간 자기들 돈으로 예수님 정신 사주고 섬겼다 그 말아요. 그 배워야 돼요. 복 받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복 받았어요. 버렸던 것들 사람 다 도망가도 이 여자들은 십자가 밑에 울고 있었어요. 왜? 섬기는 마음이. 목숨 바쳤다 이 말이죠. 그럼 본문에 가서요. 자, 사람이 세상에 많이 살지만은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따라가면은 주님 날아가고 이사야서를 배워도 안 따라가면 못 갑니다. 그럼 3절부터는 악인에게 평강은 악인 누가 보시나? 57장 3절에 자, 무녀의 자식, 이 무자가 무당무자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점치고 춤추고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하나님과는 간음자가 됐어요. 부부가 아니고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렇게 귀신 들리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종들을 희롱해요. 비웃어 막 춤배고 돌 던지고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왕국에 다윗을 세웠는데 마귀가 잡아먹어요. 마귀가 힘이 더 세요. 솔로몬도 잡아먹혔어요. 삼손도 잡아먹혔어요. 아담도 잡아먹혔어요. 그러고 보니 구약에 4천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남아 다 잡아먹혔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아담이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일으키려고. 사망 없애려고. 대신 벌 받아 죽고 살려주려고. 예.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 말아요. 너희가 누구를 향해서 입을 벌리느냐? 그 입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듣는 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선악과가 자리를 잡았는데 선악과가 나온다니까요. 비판 나오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의한 사람, 불법의 사람은 불평만 나와, 감사가 안 나와. 마귀야. 그래서 불의한 말하고 불법을 따라가고 마귀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누구요? 너희는 폐역의 자식, 폐역의 자식. 그렇게 썩어 빠졌다, 모순다. 너 씨가 종자가 마귀씨다, 마귀씨.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이딴 게 종류가 많잖아요. 모든 식물도 씨앗이 달라요. 호박씨, 수박씨 다르잖아요. 사람도 아브라함 집에 축복이 왔지만은 노아의 집에 셈의 장자 아들은 복된 축복받은 씨고 함은 저주받은 씨고 야벳도 축복받았어요. 그래 셈의 집에 와서 복받아 갈았고 장세 구장했는데 그 하미가 가만히 있었으면 복 받았겠는데 자꾸 입을 날려가지고 저주받았어요. 아버지 벗었던지 입었던지 왜 간섭해?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옷 벗었던지 입었던지 네가 왜 간섭해? 괜히 있을 때는 말하다가 저주받고 얼마요? 4,500년 동안 검둥이들이 저주받은 백성이요. 그래 여친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미국 대통령도 검둥이 아닙니까? 예수 덕택에 자유를 줬지요. 근데 얼굴은 못 건져. 까만 거는 까만 게 나와. DNA가. 흑인이 백인 출생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이미 저주가 도장을 찍혀버렸어. 그 한 사람 하미가 노아의 옷을 벗은 것을, 가만히 덮어줘야 되는데, 선악과가 있어서, 남의 잘못 말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면 성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했어요. 자기 영적 아들 목사인데. 예수님 마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하거든 지금. 해.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 선악과가 나를 죽인다니까. 내 속에 내 원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주고 하루 주고 한 달만 하나만 주고 날마다 주고
날마다 죽노라. 근데 원수관에 소개했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는 다 된 줄 알아. 끄떡끄떡 다녀. 내일 죽을 건데. 응? 5절. 너희가 상수리나 무사히. 이제 솔로몬 성전 버리고 개인적으로 복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요즘도 기도원 수도 많잖아요. 아,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산으로 갑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려고 골방에 가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뭐요? 정욕적으로 왜 기도원 갑니까? 병들었어, 가난해서, 빚졌어.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음욕을 피워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도다. 가족 멸망이요. 예? 미신 따라가면은 기록한 말씀 떠나가면 마귀 단체요. 오늘 WCC 떠나서 이런 사람들요. 예, 3절부터는 KNCC 단체요. 영적으로 음료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우린 예수만 믿는다. 거짓말쟁이. 예수만 믿으면 KNCC 버려야 될 거 아니야. KNCC 총회장이 주일 아침에 소리 들으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만 믿는데, 이렇게, 아이고, 가증스럽다. 정말 가증스럽다. 그게 가증한 거지, 의미야. 그 계시는 몇 장에서요? 17장에, 바벨론의 이름이, 가증, 그게 저 큰 교회 목사요. 참 가증스럽다. 근데 계시를 모르면요, 그런가 싶죠. 알면요, 그게 못 가요, 가증스러워서. 어떻게 한 입에 두 가지만에 나옵니까? 괜찮아요? WCC가 마귀단체인데 거기서 속해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만 믿는데. 그럼 하와가 뱀 따라가서 선악과 먹고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니까?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래서 바위만 보면 복 달랐고. 또 예쁜 돌만 보면 혼이 또 깎아가지고 석상을 만들어놓고 복 달라고. 그것이 곧 너희의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이게 선악과가 끌고 가서 마귀용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이사야는 지금 솔로몬 성전 보고 지금 예언합니다. 예? 유다 백성에게 경고장을 던져요. 너 그렇게 계속 가면은 아수르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는 거죠. 430년. 근데 연대를 그들이 무시해버려요. 에스겔 4장 연대 있죠? 390년, 40년. 안 믿어요. 오늘 다니엘 시대에 70일에, 세일에, 70년 회복 연대를 누가 믿습니까? 우리만 믿지 누가 믿어요? 우리 교인들 다 믿어요? 다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으니까 허술하고 딴 데로 가지. 믿으면 갑니까? 70년 회복받으면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스가랴 1장 12절에. 갈 데 있어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록한 말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 허술하잖아. 우린 교회에 뭐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듣는다는 게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최대강 목사 설교 안 듣는데. 듣지 마. 안 들으면 누가 손해인데. 예? 누가 손해요? 근데 왜 안 듣어요? 기가 막혀서 못 들어. 안 들려. 무슨 말인지도. 안 들리고 허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귀를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귀가 열려야 이 말씀 들리죠. 귀가 막히면요. 스피커 소리면 스피커 봐, 스피커 소리. 귀만 쨍쨍하지 내용을 몰라. 무슨 말인지 뜻을 몰라. 예? 여러 개 하나님께 드린 몸이요? 누가 그래 드렸다고? 내가 그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돼요? 1번이 하나님이에요. 마태 16장에 예수님 제자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첫째 네 자신을 버려. 두 번째 부모 처자 다 버려. 날만 따라와. 내게 생명 바쳐 내가 세상 다 줄 테니까. 그게 예수님이 선포요. 선포 제자들에게. 그런데 가르쳐서는 안 따라가잖아. 그렇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밥이나 먹고 살자고.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짜리 몇 개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알고 몇 개였어요. 이 돈 도둑질해 먹고 죽으라고. 예?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뺏어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그 여리고성은 법적으로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뺏어줬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성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 무엇이든지 가져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 아가네가 훔쳤어, 외투하고 금하고. 아무도 몰래 그 자기 침상 밑에 갖다 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아팠단 말이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지요. 우리 생각도 알아요. 근데 여리고성 큰 성이요. 근데 아이성이라는 성은 조금 작은 성이요. 근데 아이성이 전쟁 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36명이 전사를 당했어요. 그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너희 중에 도둑놈이 한 명 있어. 그 도둑놈 때문에 내가 전쟁에 실패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 제비 뽑았잖아, 제비. 응?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렸잖아. 야, 이놈. 너 여리고성에 물건 손대지 말라 했지. 그러면 훔쳐가서, 뭐야? 내 침상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간의 마누라, 아간의 애새끼들 전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 그게 아고 골짜기요. 시범 보인 거예요. 정말 또 하나님의 집에 손에 끼치면은 그래 죽는다는 거예요. 가족 멸망이에요. 그건 마귀 역사지 성신 역사 아니에요. 탐심. 그래서 57장에 두 가지인데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근데 의인도 둘로 나누어요. 저지 마요. 화역전에 갈 의인이 있고 환난을 통할 의인이 있어요. 그 우리는 화역전에 죽을 거예요, 통할 거예요. 통과했으면 좋겠어. 통과해서 3시에 가야 되지. 예? 내일 밤 죽을려? 죽으면 내가 장가치러 주지. 예? 그 죽기 싫지요? 죽기 싫지. 그러면 사는 동안에 안 죽으려면은 여기 3절, 4절 이 내용을 잘 보고 이리 길 가면 안 된다고. 이리 가면 안 돼요. 이 길 가면 안 되고 어디 가느냐. 14절부터 우리 갈 한란시대 13만 4천 갈 길에 뒤에 나와요. 자, 6절에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이 세상 소망의 소득이요. 응? 여기 세상 돈 소망 아닙니다. 세시대 갈 때 못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그게 자기들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돈을 택했다는 거죠. 너희가 전제와, 전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요. 포도주, 독한 포도주로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포도주를 쏟는게 전제입니다.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바위 틈에 바위에게, 우상에게 드립니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이 침상을 베풀었고, 이게 우상인데 침상이. 침상은 잠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하고 잠잔다 이 말이요.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이것이 오늘은 WCC 에큐메칼인데요. 네가 또 네 기념포를 문과 문 설주 뒤에 두었으며, 기념비, 기념포. 그 이사 초대왕 사울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고 올 때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하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하나님 기름 옮겼어요. 왕을 뺏었어요. 자,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언약인지 거짓 언약인데 우리 한국 KNCC 평화공존 다원론,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마귀를 사랑해, 마귀를 즐겁게 하고 마귀 말을 잘 들어요. 우리나라 193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총회장 홍태규 목사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니 신자집에 하기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게 우상숭배요. 제가 태어날 때, 예? 78년 전에 한국 장로교가 일본 우상계에 절했다고요. 그게 잘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때 종로가 거기서 뭐 있는가? 기독교 기념관이 있죠. 100주년.
우상숭배하고도 기념관을 기념비를 세웠어. 그 기념비 기념관 가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어. 회견하지 않고 응? 교회 돈 모아가지고 뭘 잘했다고 한국 교회가 기념비를 세웁니까? 응? 9절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몰렉은 암몬의 신입니다. 몰렉 신. 또 나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하여 세상 일은 피곤도 안 해. 왜? 돈 버는 재미야. 또 협상하는데 돈도 많이 들여도 아깝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일 새 일에는요 너무 인색해. 하나님 성기인데 인색해. 그렇게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세요. 응? 아담부터 4천년 동안 마귀가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이 엄청난 죄악을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느냐 할 때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11장 선거에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환난도 구원도 안식도 주님이 주는 건데. 그래서 네 힘이 소생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소망으로 소생되면요 지옥 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14절부터 갈 길이에요. 사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그래 교회가 확장이 되고 많이 세워지고 교인도 늘어나고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가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응? 너 왜 마귀 따라가는 거야? 이 하와야 왜 마귀 따라가?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 참신인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를 따라가지 않고 이사야 당시에 저뭐 거짓선지 따라 거짓선지 그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쫓겨나서요 자기 배수에게 이사야는 톱에 켜죽여서 예리는 세미에 빠뜨리고 옥에 가두고 응?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오. 마귀 떼들이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춤뱉고 돌 던지고 응? 요한 안타지에 와서 보세요. 예레미야 보고 사기를 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10일 기도했더니 딱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집트에 가라 하는데 당신 하나님은 못 가게 하니 우리는 갈 깁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대단한 귀신이요.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예? 11절 잘 봐요. 자 버림받은 사람들 망할 사람들은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나 아까 누구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은혜시던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낸 베드로 바울 요한이죠. 지금은 사도요한 시대, 내자 시대인데 수륩바벨이죠. 수륩바벨의 작은 하나님이요 지금요. 하나님이 도장 찍혀 보내놨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 누구냐? 안 본다 이게. 막 밟아버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야 조금 버릴 거야 잠시. 잠시 버린다는 것이 몇 장 있어요? 또 잊어먹었지? 54장 7절이야. 봐, 54장 7절이지. 내가, 내 말이 맞다니까요. 응? 잘 아세요? 한번 읽어봐.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오. 잠시 오래요. 잠시. 이게 실현기간이에요. 다섯째 나팔에. 그, 여러분 지금 버린 거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왜 고난을 주느냐? 그래도 너는 하나님 발 보느냐 무릎 시험 치는 거지. 네가 세상에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최고냐? 최고입니다. 하면요 합격. 응? 합격해. 그래서 57장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누가 겁나요? 하나님 겁나죠.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그 이 땅에 전부 거짓말죄입니다. 아담의 집에 거짓말이 들어와서 선악과가요. 그 입에 거짓말을 줄줄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 했죠. 그게 하나예요. 못 이긴다 이게.
십계명 줘도 사람 못 지켜요. 하나님 예수님 모세에게 시내산 십계명 줬어요. 지킬 않았을까요? 못 지켜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루지 진노. 죽지 죽이. 율법이 사람 죽이지. 근데 왜 줬느냐? 율법 뒤에 예수가 계시니 예수가 와서 대신 죽으면 되잖아요. 율법을 범한 인간이 죽었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주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 부활이 8일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 말이죠. 7일은 아니요. 7일은 모세 7일은 안식인데 율법 안식이고 예수 안식은 부활 8일이 안식이라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 바울이 사도들이 성경을 14권씩 쓰면서 오래 전통인데 요즘 1800 가서 안식의 윌리엄 밀레가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안식교회가 생겼다고요. 자,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경외란 것은요 무조건 복종입니다. 자, 삼지선담 6절에 너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보배라. 너희 시대에 구원에 대해서는 지식 풍성한데 이 이사야서가 풍성한 말씀 누구나 다가 아니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풍성하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 죽어도 섬기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생 반수 중에 순교한 사람이 왕권입니다. 중생 받아도 순교 못합니다. 왜? 선악과가 잡아당기면요 성령이 웁니다. 그러나 중생했기 때문에 버리진 않아요. 죽을 때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야 되지. 성신이 하나님인데 성신이 예수님 보낸 하나님인데 성신이 마귀한테 이기지 질 수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한란에 빠져도 성신 받고 빠지면요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죽이잖아요. 며칠든지. 그 후산에 말하면 구원이 없어요. 며칠든지 죽으니까 다 죽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 보내지 않고 우리를 하늘로 바로 데려가 버려요. 증거 맡은 사람만. 그 다음에 가족들은 예비처 피난시켜. 거기에 들린도 못 받고 예비처 못 가면 갈 곳이 있어. 대한란에 빠져서. 그게 계속 12장 17절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13장에서 용입하게 되는데 안식은 그러더라고요. 12장 17절에 여자 남은 자손들이 13장에서 이겨 구원받는 거야. 못 이겨 다 죽어. 그 계시록 모르면 허설한다니까요. 그 계시록 얼마나 중요한 것을요. 들어고 말아요. 그래 윤창렬 집사가 저 윤 목사가 자기 종신데 윤차복이 CBS 설교 듣고 내한테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화이팅. 뭔 소리야. 내가 들어보니 윤 목사 설교는 앞뒤가 없고 우리 최 목사 설교는 앞뒤 있다. 그 써보세요. 써보내세요. 오고도 물어보세요. 그게 이 우리 교회 설교가 무슨 설교냐. 너무 복된 설교인데 이것만 먹으면요 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 저 집 가서 버리집 버리밥치고 버리밥 먹으면은 쌀밥이 좋다는 게 생각나. 알았어요? 거기 CBS 방송 들어봐요. 또 목사 설교 뭐 하는가. 예. 들어봐야 우리 교회 설교를 가치를 알게 돼요. 비교해 비교를. 예, 비교. 예? 그러면 우리 입맛은 쌀밥이 좋아 버리밥이 좋아? 쌀밥이 좋지. 왜 보들보들하고 맛이 달타. 버리밥은 맛도 꺼끌꺼끌해. 그 쌍놈이 먹는 게 버리밥이 양반은 버리밥 안 먹어요. 양반은요 버리밥 안 먹어요. 쌀밥 먹지. 그 시골에 쌀이 없을 때도요. 쌀을 한 점 해서 밥솥에 한쪽 깃에 얹어놔. 그거 할아버지 주고 손자 주고 그래 해주죠. 그 여자들 절대 쌀밥 못 먹어. 쌀이 없어요. 그 여자들 늘은지 긁어 먹고 그래. 밥 없으면 굶어야 돼 또. 그 옛날에 밥 쌀 시키 할 때 그래 살았다고요. 응? 그 우리 교회는 아주 쌀밥 중에 쌀밥이라. 이 왕권만 받는 양식인데 그 귀한지 안 한지 몰라 안 먹어보면 그 이웃 집 가서 구경해봐. 가서 설교 들어보면은 야 정말 우리 거 귀하다. 그게 임지사도 그러잖아요. 강원도
오면 가면서 강원도 주일날 이제 설교 들어보고 하는데, 야, 저기 설교인가? 이게 장난인가? 우리 교회 설교가 얼마나 좋다는 거 알더라고요. 그 말씀이 분별되거든요. 분별되면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근데 분별 못 되면요, 버린 사람이에요. 예? 또 다른 임직사는 또 한 1년 있다 갔잖아. 근데 왜 갔느냐? 집에서 듣는데 인터넷으로. 거짓말이요. 여기 안 나오는데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딴 데 갔지. 그러니까 같은 임시라도 종류가 달라. 어. 하나님 택한 사람은 이 재단의 설교를 알아듣고 좋다 그랬고, 안 택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럼 12절에요. 자, 너희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자, 그럼 악인들, 문의 자식들 하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너 뭐 하느냐 지금. 응? 너희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의 소위가, 소위는 행위거든요. 니게 무익하니라. 그럼 이사야 6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의 소위를 아노라. 하나님 아신대. 우리 소위를 안대. 그게 이 사람들도 버림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거는 성전 방마당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보고 복 달라 그러고. 너희 소위가 무익하다.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기도는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불교 중도 기도해요. 예? 이방인도 기도해요. 응?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 갔겠고 그 더블슛이 바람에 날아간다.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예? 야곱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의뢰한다. 절대로 마귀 말 안 듣는다. 성경만 따라갈란다. 땅을 차지하겠고, 이 땅 뺏기 전쟁입니다. 자, 에덴 동산 땅이죠. 그럼 뱀이 뺏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친구 삼고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몇 년만에 400여 만에 찾아주겠다. 창세기 12장에, 예? 땅을 줄이라. 13장에 동서남북을 다 줄이라. 15장에 400회 줄이라. 그 출애굽기 12장에 430년에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못 갔단 말이에요. 왜 못 가세요? 애굽에 잡아당기니 다 따라가고 두 명만 남았다. 그게 종말의 계시록 시험 두 증인입니다. 지금 기독교 22억인데 다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 두 증인만 찾아냅니다. 14만 4천 명. 자,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거룩한 산이 아브라함의 복된 산, 모리아산, 다윗왕국, 시온산성, 솔로몬이가 넘어졌지만은 다시 예수님 와서 그 터위에 집어진 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다윗의 위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 19장 성가 뭐요?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 구약은 다윗왕국, 신약은 예수 왕국. 그럼 에스겔 37장 34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 했어요? 다윗이죠. 목자도 다윗이고 예수를 갖추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성도 갈 길. 누구나 이 길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구조구조 따라가야 돼요. 예? 이 성경은 예수님인데 우리 길이에요. 그 길대로 따라가면요, 맞아 죽어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마귀가 강하니까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도 지어요. 예? 스가랴 3장에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이가 이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승기를 줬어요. 네가 이겼다. 뭘 봅니까? 사상을 보는 거예요. 육체는 약해서 넘어져도 네 중심의 사상은 내가 안다. 그 말아요.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지금 세상 길이 험악한 길이요. 그래서 거치는 걸 제한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일이 이제 나갈 때 도를 제하고 62장에서 도를 제하고 길을 수축하라. 길을 세우고 그게 5개월 역사인데 거치는 걸 제하여 버리라.
그게 바벨론이 색을 덮었는데 수르바벨이 나가면은 수르바벨 단체가 나온다고요. 바벨에서 나온다고 그래.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8이라 15절 지존무상하며 여러분 지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지존할 수 없어요. 죄만 졌어요.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정령청을 했죠. 그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잖아. 선악과 먹게 만든 덕인데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성경이 증거해요. 그게 하나님 편은 완전히요.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죽으면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더 좋게 복을 주려고 선하신 모락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는 거죠. 잘 넘어진 거예요. 그래야 여수가 와서 일으키지. 다윗이 안 넘어지면요 여수가 올 필요 없고요. 여러분도 재통에 빠져야 예수님이 대신 죽고 건져주지. 우리 아담이 지 앉으면 여수가 올 길이 없어요. 그거 느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무궁무진해서 청량하다 못해요. 분명히 공의는 죄인데 죄를 좀 죽여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불완전해요. 대답해봐요. 완전하지요. 그럼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동안의 역사가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러 왔다고 대신 해주러 왔다고 그게 큰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25장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거예요.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럼 말세 종은 마귀 공격 같아서 거슬려요. 예? 스가랴 3장에 나무떼가 나무가 타다 나무 같아 장작겹이 거슬려. 그래도 속은 단단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종들이 실험받을 때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실험받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친구고 자꾸 욕하고 뭐 말서주기 꼬에 꼬리 저 모양 하면요 그건 마귀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종이죠. 42장에 내 택한 사람 보라 내 종을 보냈다 상한 갈대를 구원하러 보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예수께 돌 던졌어요. 귀신들이 귀신자 쫓아낸다 그러고 묵구제비라 그러고 아버지만 찾아간다 그러고 비판했다고요. 그 구원 못 받아요. 눈에 예수가 보여야 택한 사람이고 눈에 돈이 보이고 세상 보이면요 그건 에서계통이에요. 오늘도 이사 19장 중앙재단 보이면은요 중앙재단 교인이고 안 보이면 아니에요. 그 19장에 중앙재단에 기둥이 있죠? 그 기둥 될 거예요? 기둥 뽑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길이 갈라진 거예요. 난 죽어도 구의사다. 그건 중앙재단 기둥이 되고 그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돼. 그건 아직 안 된다. 예? 그 지도 노사는 맞힌데 못 맞힌데? 그럼 같은 편이 될 거 아니에요? 욕도 같이 먹고 부끄럼도 같이 당하고 막 공격도 같이 받고 고통도 같이 받고 그게 단체지. 그 구의사 욕 다 먹은 뒤에 나중에 나도 좀 여달카면 너 여준대? 안 여주지요? 안 여줘. 그렇게 주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고 버림도 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야 같은 단체지. 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지존무상한 분이다 이게요. 영원히 계신다. 거룩한 분이다. 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원한다는 거죠. 이 성신 역사요. 성신 아니면요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아요. 나는 다 된 줄 알지. 죄 없는 줄 알지. 죄 덩어리가. 여러분 죄 덩어리요. 근데 통회가 해야 되죠. 통회. 문제는 내가 문제지 바울같이. 그래서 바울이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보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죠? 본받은 게 뭔데? 내 죄인 개수를 네가 이제 깨닫지. 나도 너희들도 나같이 네 죄인 개수 알아 이 말이죠. 그 죄인 개수 맞아요? 제가 제일 많아요? 그 말해도 내 마음이 돼. 나는 죄 졌다.
나는 죄가 제일 많다. 그걸 말해야 되지. 누구 죄 지었더라 봤다. 아이고, 등신. 니는 벌써 죽었다. 통해는 자기를 위해 통해 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자기를 위해 통해 가슴을 치고. 성가에 찬송했죠. 성령 오시면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면 성신 보내면요 옆에 사람 가슴 치는 게 아니고 바울같이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통의 겸손 13만 4천 갈 길이요. 응?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자기 말 하세요. 자기 말. 바울과 나는 죄인 교수다. 그 말 하세요. 길가다는. 나는 죄인 교수입니다. 그 말 하라고요. 남의 말 하지 말고. 예? 대답은 잘한다. 그 내려가면 또 나의 말 또 해. 응? 그래서 나가 지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푹 삶아서 뽑아내야 되지. 그래서 10일 하나님 와야 된다니까. 자, 겸손한 자와 함께 그 하나님.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자, 육이 아니요. 영. 영부터 먼저 해놓고. 서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서성케 하려 함이라. 목적은 뭐죠? 살린다는 거예요. 너 선악고로 물이 뱄으니까 뽑아내자. 예? 뽑아내. 예, 빨래가 때가 묻으면 푹 삶아 빠지지. 때가 빠져. 내가 영혼에는 다투지 않아요. 이 세일의 전쟁에도요. 예, 전쟁 끝나면요. 야곱의 승리요. 영혼에는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장구인은 끝까지 노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잠깐 노해요. 왜? 회개하라고 때려요.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곤비가 뭐요? 피곤해 쓰러져. 너무 고난 주면은 야곱이 죽어. 그래, 야곱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약간 때리면서 고난을 적게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적당한 방법이에요. 적당한 방법으로 견책한다고요. 예? 근데 17절 보세요. 핵심인데요. 17, 18절이요. 이거는 이 길 가야 13, 4천 되지요. 이 길 못 가면 아닙니다. 성전 방바닥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여기 탐심이 있지요. 욕심. 천하가까 탐심이요. 내가 노하여 그를 쳤어요. 하늘로 올라가라고. 너 원죄 뽑아야 되니까. 하나님 마귀를 보내서 마귀가 몽둥이인데 야곱을 쳐요. 치면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냐? 선악과 그도 강해. 나보다가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얼굴 가리워서 노해가지고 노하였으나 하나님이 잠시 노했어요. 그걸 버렸어요. 근데 그가 오히려 야곱이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여기 문제요. 이 아담도 하와도 갔다니까요. 하나님 버리고 갔어요. 선악가가 마귀가 뱀이 거짓말이 얼마나 강한지 삼소도 걸려갔어요. 모든 종들 다 갔어요. 이렇게 우리도 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줄을 말해서 너희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이 길을 피하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도 지금 하나님 떠나서 가는구나. 딴데로 선악가 따라간다고요. 하루 24시간 하나같이 주여 주여 합니까? 어때는 세상 세상 합니까? 하잖아요. 배고프면 세상이 그립고 아이고 돈 좀 벌어 밥 사 먹자 그거 생각이 들죠. 궁궐 못 사니까. 그러니까 탐심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서 매를 쳤는데 그럼 와야 되는데 오히려 탐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고쳐주는 걸 내가 고쳐주지. 그게 18절이요. 그렇게 뭐요? 영혼권도 예수님 십자가 져주시고 육체권도 탐심을 뽑아주는 것이 세일 창조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훈 없어도 세실에 간다면요. 이 이사에서 세일 창조 필요 없잖아요. 예? 구원자는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그분들이 신약에 재창조되는데 영혼권은 십자가 도요. 육체권 야곱의 도인데 이 성경이 야곱의 도가 남았는데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순종 못 한다고요. 나도 순종 못 해요. 그 이 목사 순종 못 해서 죄졌어요. 여호수아가 죄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요. 죄졌다고. 지는 죄통에 빠진 것이. 예? 그러면, 미가서 좀 봅시다. 미가서.
미가서 7장에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인데, 제 앉으면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이 세탁기예요. 세탁기는 피노 같은 거, 피노 세제가 그래 그때가 빠질 거 아니에요. 자, 미가 7장, 미가 4장이 왕국건설 정도고, 5장이 예수님 탄생이고, 6장이 하나님 욕을 하는데 쟁변을 들으라 리하거나 이역 좀 하자. 그 얘기 결론이 7장인데, 자, 7장 5절 보세요. 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예? 이웃이면 옆에 사람 이웃이요. 옆에 사람 말 듣지 마란 말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친구도 없다 너는. 예수가 친구지.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킨다. 부부가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이 마세 종의 가정이 그래요. 마귀 집은 안 그래요. 응?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복잡한 거,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다윗의 가정이요. 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택한 사람은 하나님 찾아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사탄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종들이 짓밟히고 넘어지고 죄질 때 막 기뻐해, 막 춤을 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엎드러집니다. 다 엎드러졌어요. 네? 아담부터 줄줄이 엎드러졌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믿음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계신다. 내 죄짐을 거머쥘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을 구원했다고 마태 몇 장 말씀했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마태 몇 장이요? 9장 13절이지. 예? 나는 죄인의 친구라 했어. 예? 죄인을 불러와서 의인은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럼 재림 좋을 때는요 의인이 필요해.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죄짓게. 그러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 이제 고쳐서 데려가는, 그게 여기 본문이에요. 예? 자, 9절 봐요. 내가 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마귀요? 미가의 미가 선지자.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요. 내가 여호와께 뭐했어요? 범죄했어요. 제가 범죄가 불순종이요. 우리는 죄통에 빠졌는데 아직도 완전한 인격이 아니요. 초막도 되어야 돼요. 그렇게 내 속에 내 원수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라 충성을 못해. 하는 척하지. 예? 즐거운 마음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 그렇게 여호와께 범죄했다고요. 근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합니다. 몽둥이 들었습니다. 신원하니까 신원이 뭐예요? 하나님 화가 풀릴 때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 왜 맞아야 돼? 이게 다윗의 왕국이요. 그 다윗이 쫓겨났어요. 죄 짓고. 예? 그 가정에 막 살인이 일어난 거,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결론은 뭐요? 강명이 가는 거예요. 이 시련의 곧자기를 지나가서 내가 그의 의를 버리로다. 근데 마세종이 이제 하나님께 매 맞고 마귀한테 죄 짓고 넘어졌다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오히려 대적이 부끄러워요. 창피스러워. 마귀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시킨 대로 죄 지켜서 넘어뜨렸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나 헛속했다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용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보고 일 시켰잖아요. 내가 일 했는데 왜 나 쇠사슬 묶입니까? 야, 너는 몽둥이야. 나는 야곱이 하나님이지 네 하나님 아니야. 같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서 쓰이는 사람은 종이고 마귀에 붙어서 하는 사람은 마귀 종이야. 그래서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느냐? 무신론자들이요.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했죠? 이 마세종 가는 길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죄 지었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지금 혼란이 왔다니까요. 이 아이에스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본문에 가서요. 18절 봐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14만 4천을 택했어요. 이 길로 가야돼. 이사 1장부터 걸어가는데 그를 고쳐줄 것이라. 여러분 고칠 게 있어요. 고쳐요. 아무것도 고치가 없는데 고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자동차가 공장 갑니까? 안 갑니다. 교통사고나에 가지요. 그게 아담의 가정이 교통사고 났어. 막혀갖고 박치기해서 박살 났어. 그 예수님이 공장장인데 고쳐주러 왔어요. 자, 스가랴 1장 18절에 내 공장 나오죠? 그게 스가랴 단체, 스룹바벨 단체라 말이죠. 고쳐줄 것이라. 그럼 고장 나야 고쳐요? 깨끗한데 고쳐요? 고장 나야 고쳐요. 이 고장이 6천년 만에 고치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며 그의,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이 단체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단체, 모세 단체, 다윗의 단체, 스룹바벨 단체, 선지자 단체, 사도 단체 같은 슬픔을 같이 해.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마귀와 싸우다가 죄졌어. 지존부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 선악과 때문에 정욕 때문에 넘어졌어. 그래서 구약 사천을 거울로 딱 걸어놓고 보라는 거, 대형 거울을 보고 이 거울 속에 네가 들어앉았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 10장이죠. 율법은 참 형상 아니야. 그림자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선악과 안 고치면 세시를 못 갑니다. 오직 악인은, 악인은 누굴까? 안 고쳐져.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지늘까?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인천 바닷가에게 바닷가에 해초가 있죠. 막 바닷물이 출렁하니까 막 물이 시커멓고 냄새나죠. 악인은 마음이 그래. 항상 그래. 왜? 버린 사람은 복잡해. 마음이 감사가 없어. 불만 불평밖에 없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 그럼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말씀이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좋아요? 평강이 돼요? 평강이 예수가 왕이요. 예? 그럼 예수가 우리를 택했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 택했다면 불만만 깍쳐. 불만 불평만. 그래서 마귀가 잡아먹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 마귀가 끌고 가도 놔줘야 돼. 초막질 가면 다 놔줘야 돼. 알았어요? 이 큰 전쟁이요 지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망하는 것 같아. 근데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가서 뭐 이렇게 했어요? 험악한 세월. 그게 복받는 길이요. 야곱의 도가 험악한 세월이요. 예?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에서한테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외갓집 자가살이하고 눈치 밥 먹고 머슴 살고. 예? 그게 야곱의 길이란 말이에요. 30장입니다. 주가 인도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이기열 집사님 11조 받았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그 일을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줘도 믿지 못하고 택한 자만 가는 길이니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도를 마지막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용의 세력들 660년 영권으로, 정권으로, 교권으로 야곱의 집을 둘러싸고 박살냈지만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제 피로산 말씀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뿌리 박은 6000년 무궁에 빠진 선악과 씨를 뽑아내고 여호와의 초막절에 변화성도 만들어서 데려가시면 마귀떠들이 한숨을 쉬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깨닫고 탄식한다고 말씀했나이다. 이 선하신 동방역사 모략을 누가 알겠나이까. 세세 왕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냥 줄수 없어서 하나님 선하신 모략으로 잠시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고통받고 울다가 야곱의 집에 예수님 오시면은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을 모시고 땅에서 천연 안식을 누리다가 무궁새로 가게 되겠나이다.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몸 조심해서 입 조심해서 키도 눈도 조심해서 우리 몸의 쓰임새가 하나님 집에 합당한 기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 받은 손길과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마지막 초대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